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회사 소속회사 여성호입니다. 저희들은 태양 스팀 기반 그 태양광을 이용한 전자 스탠드 제작했는데요. 사실 스팀에 대한 교육은 입문하고 뭐 기초연수는 받았는데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 결과들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은데 저 한 시간 해야 되는데 20분에 걸쳐서 그 내일 오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연초에 제가 꽃다발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밑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늘 초심 잃어버리지 않기 우리 선생님 파이팅 했는데 제가 초임 때 꼭 갔던 학교에 제가 담임했던 걔가 매년 이걸 보내주고 있어요. 이걸 꽃다발을 보내주고 어떤 학을 저거가 보내주고 하는데 이 초심 잃어버리지 않기 저걸 보고 좀 많이 찔렸습니다. 그때 그 열정이 지금도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생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조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힘은 많이 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차례는 개발 과정과 수업 진행 과정, 수업 결과물 및 피드백 효과 이렇게 하는데요. 개발 과정하고 수업 진행 과정은 빠르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업 결과물 피드백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발 과정에 팀 구성을 했습니다. 팀 구성은 전자회로 쪽에 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하고 임창생이 담당하셨고 과학 쪽에 안정국 선생님께서 담당하시고 기초제도는 손미동 선생님이 기계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미술은 양정윤 선생님이 미술을 담당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분석을 했었는데요. 요거와 아울러 그 주제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전자회로, 제가 맡고 있는 이 전자회로를 위주로 분석을 해보니까 1학기 때 배웠던 것이 반도체 소재 집적회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직류 전원 회로를 배우면서 이 내용이 다 포함된 프로젝트 과제가 없을까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화학, 기술, 미술에 관련 단어는 과학은 에너지의 문제와 미래, 여기서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기술이 나왔고요. 그 다음 기초제도, 스케치도 그리기, 조립작업,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술 같은 경우는 마음 움직인 디자인, 표현방법, 제품 디자인, 양정시험. 그래서 요 관련 과목들의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출 과제는 뭐 여기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직류 전원 장치를 만들어보자, 아니면 실내 직물 자동 돌봄 장치 어떠냐, 태양광을 이용한 전자 스탠드 제작, 뭐 요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좀 분석하고 토의하면서 결국은 이 스팀에 가장 적합한 이 태양광력 결정된 스탠드 제작 요 과목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 선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자회로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실용적 창의성과 그 다음에 그 학문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그 다음 또 이 요즘 에너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고려한 주제로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 목표를 수업 설계에서 다소 역할을 분담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목표와 교과별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게 됐고요. 여기서 수학은 따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초능력의 학습 목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따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전체 학습 시간은 6주 28시간. 지금 결과로 이걸 했는데 실제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과감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물은 수행 과정에 한 포트폴리오와 PPT 자료, 완성 작품, 그래서 그것이 최종 산출물로 개발 과정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 또는 수업 안내 1차 시, 계획을 2, 3차 시, 그래서 수업 안내 단계에서 전체적인 수업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 단계에서는 스팀 교과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게 동기 유발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됐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4에서 25 차시까지 실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외관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직류 전원 장치, 태양화 충전 장치, 조명 장치를 직접 설계해가 만드는 과정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PPT 발표와 완제품 포트폴리오 평가지 작성, 직계 이런 과정들이 3차시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역할 분담은 제가 이제 도입 부분은 제가 했고요. 그 다음 동기부 및 계획은 과학선생님 안정국 선생님께서 담당하셨고, 요때 이제 태양광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직류 전원장치, 태양광 충전장치 제작하기 이런 과정들은 각각 나누어서 임창생님하고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조명장치 설계하고는 제가 담당을 했고, 아크릴 부품도 그 케이스를 만드는 요 과정들은 기계이신 성계동 선생님께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셨고, 전체적인 스탠드 조립은 제가 담당하면서 창의적인,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끝나고 창의적 스탠드 만들기 미술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더 디자인해본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및 평가는 정기호사 선생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보고서를 보기도 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학습 지도한 예시입니다. 학습 지도한 예시를 만드는 학습 지도안은 그 과정별로 한 학습 지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류 전원 장치 같은 직류 전원 장치 3시간이면 3시간 분량의 학습 지도안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평가는 교사가 60%, 학생 상호 평가 40% 해서 평가 영역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대상은 1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폐쇄적인 어떤 그 제한 조건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수는 전자회로 3시간이 잡혀 있었고, 미술 2시간이 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과학하고 기초제도는 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시간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 제 전자회로 시간과 미술 시간의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실시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주 28시간을.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팀 결과를 발표를 학급별로 팀을 발표하고, 팀 발표를 하고, 요 고수 작품은 요 뒤에 뭐 결과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 기술 경진대회에 다른 동아리 활동하고 같이 출품을 해서 발표도 하고, 또 학생들 공유하고, 선생님들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 진행 과정을 쭉 제가 이걸 일부러 다 넣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고 넣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수업 전체 구성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시에서. 그래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내와 계획과 실행과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학습 목표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이면 그 다음에 기술, 공학, 그 다음에 예술적인 면이 어떻게 목표가 설정이 되는지를 학생들한테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능력의 학습 목표도 이런 목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그린 에너지가 뭐냐, 과제 개요에 대해서 잠깐 동기유발을 제가 이제 요걸 했고요. 그 다음 그린 에너지 요거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요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동기화를 좀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 작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본시 학습 목표가 요런 것으로 1차 시에는 진행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수업 진행 과정과 팀 구성과 그 다음에 이 제작에 관한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외형을 계략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개요인데요. 이건 저기 뭡니까?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게 어떤 과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그게 끝난 다음에 팀 구성을 하도록 학생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표를 팀명을 만들고 역할을 만들고 업무 분장표를 내어줘서 학생들이 팀장을 정하고 요런 역할들을 누가 하는 건지, 1학년이라 사실 제가 요거 구체적으로 좀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칸이 두 칸 있는데 앞쪽은 주 담당자를 정하라 그랬고 뒤에는 부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팀 구성하고 개요 작성하고 이럴 때 활동 사진을 잠깐 제가 그다음에 그 팀 빌딩을 했습니다. 팀 빌딩은 뭐냐면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요 그 글로벌 톱10 가지고 팀 빌딩 해가지고 상호 팀워크를 타줬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과제를 제가 제시해 줬습니다. 작업 과제를 제시해 주면서 같이 외관을 디자인하는 그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과제 활동 뒤에 보면 제가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 전체가 태양 전지판과 태양전 충전자를 시골 충전지, 그 다음 조명장치를 있고, 여기 선택해서 태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직류 전원장치를 이용해서 이 조명을 밝힐 수 있도록 겸용 그런 장치를 만들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하는데, 요것을 스케치보드로 해서 스케치하는데 일랑이니까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이제 만들어준 부분도 있고요. 제한 조건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블럭은 어떻게 뽑아야 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 설계한다고 얘기했고, 충전지 원리도 이해하고 직접 설계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 22V 케이블하고 이 스위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했고, 부가적으로 창의적 설계가 가능해서 디자인 쪽에서 많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그냥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런 게 증류전원장치다. 그 다음에 조명장치는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부품들, 발현장의 표적을 선택서에서 이렇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전원을 공급해 놓으니까 이렇게 LED 켜지는 것을 제시해주고, 이걸 근거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요걸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기 만든 이제 그 하나 스케치를 해보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이렇게 이제 또 주제를 잡아가지고 기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 3차 시에는 프린트션 동기 유발을 했었는데, 이때는 과학 선생님께서 과학실을 옮겨가지고 이 태양전지의 원리와 장단점 비교 이론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를 내어주고 이 활동지에 아이들이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적어오는 그런 과정을 놓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태양전지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조립을 하고 동작 확인을 하고 팀별로 경기도 한번 해보는 그런 방법, 팀별로 경기하면서 태양전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전개 단계는 직류 전원장치 제작 단계가 4, 6차시까지 있었는데 회로를 제시해주고 학생들이 직접 패턴도를 작성해봅니다. 작성하고 그 다음 학생들이 납땜을 직접 해서 테스트를 저하고 같이 이 정상 동작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해봅니다. 그 다음에 7에서 9차시는 태양 충전장치를 한 모듈별로 나가게 되는데요. 요런 데서 활동지를 통해서 먼저 미리 학생들이 조사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충전 회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제시해주고, 간단한 회로를. 선생님께서 이론을 설명하면서, 충전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